존경하는 내 기분 여러분,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우리는 헌법에 담아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 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인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 전국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많은 안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구현합시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입니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는 정파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대의 세대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기틀을 다지고 법안 발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는 일도 소중합니다.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 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